진짜 눈물 나올 뻔했어. 어. 그래서 너가 들어온데 이렇게 피비린내가 나니? 성부 살인업자가 점을 부른 거야. 여러분, 꽃님들 진짜 있더라.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격하게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이거는 제가 좀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하면서 조금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는 건데요. 뭐지? 뭐지? 선생님이 점사를 보실 때 뭔가 직업을 이렇게 딱딱딱 말씀하시면서 뭔가 느껴지는 게 다 다른 것 같더라고요. 아, 다르죠, 당연히. 그건 당연한 거야. 오, 그래서 요 직업에 따라서 점사를 보러 왔을 때 어떻게 다르게 느껴지는지 조금 궁금해서. 아, 네. 이 질문도 재밌는 질문인데요. 네. 저는 일단 운세를 보러 오신 상담자분들 본명, 네. 음력 생일을 딱 쓰면, 네. 이 사람이 뭐 때문에 나를 만나러 왔다는 거를 써요. 뭐 예를 들어 이제 뭐 매매, 그럼 네. 서류 문서, 뭐 사회활동, 금전 이런 네. 식으로 네. 딱 쓴 다음에 직업이 뭐야 하고 물어봐요. 네. 근데 왜 물어보냐면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네. 지금 질문의 답이야 이게. 나는 그 사람의 직업을 느껴서 냄새, 이 화경, 네. 몸으로 느끼고 이런 게 고달프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냥 다이렉트로 직업만큼은 이제 확인을 하지만 네. 느낌을 당연히 봤죠. 어떤 거였냐면 네. 이분이 방송 작가예요. 네. 정규 방송에 작가 쌤이 오셨는데 네. PD가 뭐하러 왔지? 이렇게 왜 PD라고 느꼈냐면 어떤 날은 귀로 들려. 이렇게 소파에 앉아 있으면. 네. 방송 PD네 이러고 혼잣말을 해. 네. 그리고 이제 동자나 이런 대신 할머니 목소리로 PD가 왔구나. 아니면 동자는 PD쌤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내 귀에만 들리는 거야. 네. 근데 분명히 나는 PD라고 이제 받은 거야. 네. 그래서 여기다가 직업이 PD쌤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닌데요. 이래요. 여기서 순간 멘붕이 온 거야. 아, 내가 영검이 네. 끝이구나. 그래서 진짜 네네네. 심장이 막 뛰면서 내가 이게 삑사리가나? 막 이러고 놀란 거야. 근데 당황하다가 네. 이제 한 5분 얘기를 했더니 방송 작가래. 그래서 내가 아니 너가 이동이 떠서 직업이 바뀌고 이런 게 있는데 근데 왜 나는 너를 PD로 봤을까? 그랬더니 선생님 그것도 맞아요 이러는 거야. 근데 눈물 나올 뻔했어. 그래서 아니 작가래매. 그랬더니 자기가 작가를 하면서 네. PD의 업무를 겸험하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개 다 직업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무방하다. 네. 그럼 진작에 그렇게 맞다고 얘기하지. 너 내가 얼마나 쫄아갖고 상처받은지 아냐? 그랬더니 네. 이제 등록을 하는 게 있나 봐요. 그 대기업에 있는 파트가. 네네. 그러면은 엄밀하게 작가로 들어가 있기 때문이었지. 자기가 카메라를 만지고 이렇게 하고 모든 거를 이제 프로듀서로 하는 것도 맞기 때문에 업무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렇게 본 것도 맞다. 근데 그게 왜 또 그렇게 느꼈냐면 네. 귀로 들려서 PD다 이것도 있지만 카메라가 막 보여. 그런 게 있고 또 다른 거는 이제 되게 유명하신 작가 쌤인데 남자친구를 보는 거예요. 네. 이렇게 연인을 네. 보는데 그 연인의 직업이 방송국에 있는 거야. 네. 그래갖고 제가 그렸어요. 네. 야, 바닥에 전선이 시커먼 게 한 뭐 30, 40개 쫙 막 얽혀있고 카메라가 있고 저렇게 생긴 조명이 막 천장에서 막 떨어지는데 근데 이 사람이 카메라 앞에 있진 않아. 근데 이렇게 A4 용지 뭐 이렇게 프린트물을 막 넘기면서 네.
세미 정장을 입고 안경을 꼈는데 뭘 이렇게 막 이렇게 삿대질을 해. 그럼 이거는 뭐냐? 네. 안에 있는 스튜디오 안에 방송 그거다. 야외가 아니다. 네. 예능 프로가 아니었던 거지. 그리고 얘기했더니 맞대. 그래서 이건 무슨 직업이야? 근데 PD면 카메라 이렇게 딱 잡고 있는 네. 화경. 네. 아니면 PD야 이렇게 일러준다 그랬잖아. 네. 이거 뭐니? 그랬더니 코디네이터 같은 뭐 방송의 모든 거를 관할을 해서 이 사람이 그 현장 안에서 모든 걸 지시를 한대. 그러면 그래서 아 그런 직업도 있구나. 근데 내가 그거를 네. 세련되게 네. 뭐 네트워크 코디네이터 뭐뭐 아니야 뭐 이러면 진짜 영업인 건데 그렇게 네. A4 용지 넘기는데 카메라 앞에 있진 않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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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 네. 있어. 이건 네. 뭐야 뭐 이런 게 있고 또 어떤 분은 야 너한테서 왜 이렇게 비린내가 나니? 비린내요? 생선 비린내가 그렇게 나는 거야. 그렇다고 이 수살기가 앞냥 서서 썩은 생선 그 수살기가 연가가 또 확 들어오면 네. 그 시체가 물에서 썩은 거랑 이렇게 바깥에서 썩은 거랑 냄새가 달라. 그러니까 이 만신은 이렇게 시각, 후각, 청각, 이 몸으로 느끼는 촉각이 다 동원이 돼, 오감이. 근데 이제 이게 냄새로 이제 이 생선 비린내가 나는데 야 너는 뭐냐 이게 했더니 생선 가게 사장. 나 그거 제일 무서웠던 게 안기부 이제 지금 말하면 국정원이죠. 네. 국정원에서 왔는데 그냥 평범하게 왔는데 그 특유의 살기가 있어. 그러니까 국정원이 국민의 편이잖아. 국가의 그렇죠. 편이고. 네. 근데 범죄자 비슷한 이상한 살기 그 기운이 있어. 네. 그게 느껴지는데 나쁜 놈은 아니야. 얘 뭐지? 근데 내 입에서 딱 나온 말이 야 너 들어오는데 왜 이렇게 피비린내가 나니? 근데 공식적인 살인자라면 너 이게 무슨 이런 직업도 있냐? 그 예를 들어 도살, 도축업자 뭐 이런 거면 너는 이렇게 개소 돼지를 다 닭을 다 때려 잡는구나 이렇게 나와. 근데 사람을 상대하는데 공식적인 살인자 비슷하게 피비린내가 나는데 너 살기가 이게 뭐 야 너 직업이 뭐야? 이랬더니 이 사람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저 국정원입니다. 이게. 선생님 잘 보셨습니다. 근데 난 그때가 국정원이 뭔지 몰랐어. 애동 때니까 난 그냥 안기부만 생각하는 거야. 옛날 노인네 스타일로. 국정원이 뭔데 했더니 옛날로 따지면 안기부입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쫙 쓰더라고. 그렇게 느끼는 게 있고 또 하나 되게 기억에 남는 건 성부 살인업자가 점을 부른 거야. 여러분 꽃님들 진짜 있더라. 진짜 이렇게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인터넷에 남편 죽여줘, 전연, 네. 저놈 죽여줘 하잖아. 네. 그게 나는 영화에만 있는 줄 아는 거야. 그냥 이렇게 왜 충동적으로 우발적인 살인 이렇게 하잖아요. 막 이웃지간에 층간소음을 해서 막 이렇게 해서 살인이라는 거는, 뉴스에서 들었으니까 있을 수 있지만, 이건 뭐지? 이제 점을 딱 보고 앉았는데, 하필이면 국정원 왔다 갔는지 한 3, 4일 만에 얘가 청부살인이 온 거야. 나 애기 때, 애동 때인데. 그리고 나 그때 혼자 있었어요. 매니저가 없을 때야. 근데 이제 원당에 이렇게 딱 앉았는데 남자가 들어오는데 예약을 받을 때부터 이상해. 머리카락에 쓰고, 느낌 되게 더러워. 이거 뭐지? 안 받을까? 남자 손님인데 찝찝하대. 혼자 있으니까. 안 받을까? 막 이러다가 할아버지가 봐줘라 해서 봐줬어. 근데 딱 들어와서 앉는데 와 그 국정원의 피비린내는 저리 가라야. 굉장히 진하게. 그러면서 그리고 얼굴이 겁나 잘생겼어.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뭐 눈 쪽 찢어지고 막 싸납게 광대뼈 나와서 이런 살인 범죄자 같은 얼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외모만 딱 보면 공무원이야. 정장 딱 입고 잘생겼어. 아니 근데 그 살기가 진짜 이게 뚫고 나와. 이 양복을 뚫고 나와. 그럼 야 너는 살기가 뭐야 기분 되게 나빠. 우리 동자가 기분 나쁘대. 근데 피비린내가 나는데 이게 뭐지?
똑같이 피비린내인데 다른 거야. 며칠 전에 국정원의 피비린내랑 달라. 이 그 냄새가 너무. 그리고 왜 넌 사시미가 보이니? 내 이랬어. 사시미가 일반 회뜨는 사시미가 아니었어. 이게 만약 사시미면 이게 네. 정상적인 이렇게 회 싹 뜨는 회가 아니라 여기가 짧아. 짧고 아니에요? 여기 손잡이가 그 민영 우리 소창 같은 하얀색 선으로 여기를 감아놨어. 아, 그래서 그렇지. 요 두께도 얇고 네. 칼까지 무슨 끌 있잖아 이렇게 야스리 같이 네. 우울해. 근데 그 칼이 보이니까 아니 사시미 치고는 미니 사시미냐 뭐 이 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순간 이렇게 주머니에 손을 딱 넣는 거야. 네. 근데 나는 너무 놀래갖고 이렇게 몸을 이렇게 순간 네. 쫄아갖고 흉기를 네. 꺼낼 줄 알고 근데 이 사람이 명함을 딱 꺼냈는데 명함이 심부름센터 사장이야. 그 내가 심부름을 하는데 왜 사시미가 있지? 내가 또 영검을 잘못 떴나? 했더니 이거는 공식적인 흥신소 그냥 명함이고 선생님 제대로 봤습니다. 자기가 돈을 주면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 10년 전에 봤지. 나 그래서 그때 정말 식은땀 흘리면서 애기니까 내가 대차도 옆에 뭐 경찰에 신고할 아무도 없이 혼자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근데 너를 죽이려고 네 뒤를 밟는 사람이 보이는데 뭐냐 했더니 죽이지 말아야 돼 형님을 돈 때문에 죽이니까 그쪽에 애들이 자기를 뒤를 자긴 줄 아니까 언제 칼이 들어올지 모른다 다 인정을 해서 아무튼 가고 난 다음에 내가 원탁에 네. 진짜 네. 몇 년 차 안 됐을 애길 때 네. 정말로 있잖아 애가 허옇게 질려갖고 내가 할아버지 나 이러다가 칼 맞는 거 아니야? 너무 무섭다 진짜 사람 죽이는 게 있구나 그래서 모든 직업에는 네. 특유의 그거를 봤죠 술 장사면 술 냄새가 나거나 막 노래를 하고 싶고 막 노래방 기계에 그 반짝거리는 막 이런 조명이 저 사람 얼굴에 막 흔들리고 막 짠짠하고 네. 주류 사장에 오면은 양주가 시리즈별로 다 한 무대기가 보이고 네. 그런 건 당연히 있어요. 근데 네. 구태여 점사 볼 때 제가 아 너는 뭐 때문에 왔구나 정확하게 이거는 나만의 스타일이야. 네. 그리고 사진도 찍어가라 그래. 1년이 됐든 6개월이 됐든 내 말의 결과론이 맞냐 틀리냐 나도 궁금하다. 그러니까 찍어가. 이제 돌아서서 까먹지 마. 이러고 이제 그 스타일로 16년을 버텼고 직업만큼은 다이렉트로 물어요. 근데 내가 받는 직위는 그렇게 청각, 후각, 시각, 화격, 촉각을 다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너무 어쩔 때는 안 좋아서 묻기 시작한 거야. 내가 이걸 화경으로 보면서 뭐지? 옛날 산부인과 의사 왔을 때 막 믹서기 같은 그 기계로 이제 낙태 수술하잖아요. 그게 너무 잔인했던 영상도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그렇게 새롭게 버릇이 생긴 거지. 느끼는 거는, 느끼는 거는 100% 느껴요. 고통스럽죠. 아, 또 선생님의 고충과 또 다양한 썰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근데 거의 만신 선생님들은 다 그럴 것 같아요. 무당은 나랑 다 똑같다. 내가 유별난 게 아니다. 네. 오늘 선생님의 썰을 들어서 선생님의 영검에 다시 한번 놀라서 가며. 아, 네. 창피해. 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꽃님들, 시청자분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